다음 주 12월 8일 목요일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마지막 달의 보름달은 올 한 해를 보내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보름달은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자료들과 실제 지진 발생 기록들이 있어서 불안감을 줍니다. 일본 도쿄대의 이데 사토시 교수는 보름달이 뜨는 만조 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으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조석 변형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상당수의 대규모 지진들이 달과 태양의 중력이 특히 강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8일 보름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보이는 근거로는 최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바다 색깔이 변색이 되었으며 이는 화산 폭발의 징후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가사와라 제도 바다의 색깔 변색은 8월에 100배가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본 주변에서도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약 1800년 전 대폭발을 일으켰던 뉴질랜드의 슈퍼화산인 타우포 화산이 꿈틀거리면서 화산 경계 수준이 경계 레벨 1로 지난 9월에 상향 조정된 이후 어제 11월 30일 저녁 7시 48분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에서 남서쪽 20km 부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7.8km입니다. 어제 저녁 칼데라 아래에서 5.4 강진이 발생한 이후 타우포 화산 주변에서는 군발 지진이 연속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산성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우포 화산의 대폭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에서 화산성 군발 지진 발생 시에는 브리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큰 지진들이 연쇄 발생했던 적이 많았고 특히 일본의 강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에서 규모 5클래스의 강진들이 각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도 10km로 매우 얕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최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먼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발생하면서 진도 4에서 5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오늘 이란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란의 지진도 내륙에서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진도 4에서 5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세계에서 진도 5 정도의 흔들림이 3번 이상 발생한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바다에서 균형을 잡듯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클래스의 지진 등이 발생하긴 했었지만 내륙에서 진도 5 정도의 흔들림이 3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12월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난달 11월에는 일본에서 이상진역이 3번이나 발생하였고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에서는 38년 만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세계에서 진도 5 정도의 지진이 3곳 이상 발생하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후지산 폭발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기에 후지산 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